드디어 한번 뽑아봤더니 이게 돼지감자,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네. 와, 완전히 대박. 와, 어깨 아프게 뽑았더니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에요. 이게 돼지감자란 거지? 세상에. 와, 또 하나 뽑아봐야지. 하나 더. 많이도 나오네. 여기서 큰 거를 또 잡아당겨요. 아이고, 도깨비 방 줄줄줄줄. 이게 돼지감자. 세상에.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큰다 하더니 진짜 여기는, 여기 그냥 조그만 거 못 쓰는 거 던져놨더니 싹이 나고 해바라기처럼 훅훅 깔리게 하더니 이렇게 수확하는 즐거움도 주네. 이렇게 목도 없는 게 아니라 또 캐내야 되거든요. 와, 이것도 주렁주렁, 이렇게 주렁주렁 주렁주렁. 세상에, 돼지감자입니다 이게. 일단은 뽑아서 내놓고 여기 호미질을 해야 돼. 호미를 여기를 타면은 여기 나온다니까. 떨어진 게 나와요. 그럼 또 여기도 잡아 당기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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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우와, 우두두두두두두, 우두두두두두두. 잠깐 힘이 딸려요. 완전 대박. 우와, 이렇게 다 뽑았어. 다 뽑아놨더니 대박. 이제는 호미로 캘 거예요. 이제 하나씩. 우와, 돼지감자 농사. 우와, 성공. 할머니야. 우와, 여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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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포테이토. 예, 포테이토요. 인디언 포테이토. 오. 인디언 포테이토. 인디언 포테이토. 여기 인디언 포테이토. 쿠퍼 다이비티. 할머니야. 이제 뉴시 넥스트이어. 와, 우, 성공. 며느리가 도와줘가지고 됐어요. 아이고, 조심조심 조심조심. 슈즈. 아이, 여기 넘어가느라고. 자, 슬리퍼 어찌 신고. 아이고, 추워요.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아이고, 바가지로 넘치네. 그랬어.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는 요거를 뿌리에 요 자잔한 요런 게 또 내년에 씨바지가 돼요. 씨가 돼요. 이거를 그대로 하나씩 묻어줄 거예요. 하하하. 텔레비에서 보고 배운 대로. 어디서 아주 용케 이거를 보는 순간에, 아, 나 이거 사야 돼. 사서 먹고, 쬐끄만 거. 요런 거 한두 개 해놓은 게, 막 씨가 막 나와가지고, 이게 오늘 한 2, 3년 만에 한번 엄청 많은 수확을 한 거예요. 요렇게 재미를 봤습니다. 돼지 감자. 와. 저 화분이 조그만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이 되네. 아휴, 이게 몇 킬로가 나오겠나. 와, 3년 만에 최고의 수확이네. 그동안은 처음에 한 주먹. 바구니 조금 나오더니 바가지에.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는 금방 차근차근 먹으면은 너무너무 생으로 먹으면 좋아요. 이거 말려가지고 차를 만들어야 될까.
그냥 삶아 먹어야 될까. 와, 이 중에 새끼 이런 거는 이런 거 이런 거는 다시 씨로 들어갈 거예요. 씨바지로. 이런 거는 씨바지로 들어가야지. 아, 완전 건조하니까 수분이 빠졌네. 와, 손이. 이런 거는 다시 씨바지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 와, 너무너무 우연치. 아이고, 팔 아파. 오른손 아픈데. 왼팔에 백신 주사까지 맞아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근육이 안 풀리게 팔을 못 올리는데. 오늘은 돼지감자 수확을 했어요. 성공. 우리 농사 수확하십니다. 성공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요거 쓸만한 건 요거 내가 짜먹든지 말려서 차를 마시든지. 요거는 다듬은 요 찌꺼기는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고 물 충분히 개어내내주면 봄부터 싹이 쑥쑥쑥쑥 나와서 다시 자라나요. 그럼 내년 이맘때는 또 얼마나 많이 했지. 우리 처음에 요만큼 했는 거 생각하면은 요 정도 생각하면은 내년에는 한가만이 나오지 않을까? 대박. 올해. 아이고, 생각지도 않게. 얼마나 실한지 감자가 너무 좋아요. 호호호. 땡큐. 자연의 선물입니다. 한구탱이 또 정리. 요렇게 조금씩 한구탱이 수확하면서 정리하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오늘 또 즐거운 하루. 힘든 하루. 아, 고생한 하루. 그런데 보람된 하루. 아, 감기 조심하세요. 찬바람 너무 많이 불어서 들어가야 돼요. 아, 너무 추워요. 추워. 갑자기 겨울이 왔어. 여기는 시드니 오즈 같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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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거 어질른 거는 남의 손이 치우겠지. 이것까지는 내가 못해. 여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가 문제예요. 아저 화분도 안 보일 정도로 저 고사리, 이거 고사리 장미 옷자랑 다 잘라줘야 되고. 아우, 시작도 안 했는데. 가을 가드닝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어깨가 다 아프네. 즐거운 하루. 시드니 오즈 가든입니다. 바이.